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날 계시록 22장 15절의 명단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봤는데요. 22장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22장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계시록 22장 우리 15절을 네, 계시록 22장 15절의 명단은 이 명단들은 누구를 말할까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네. 자,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첫 번째로 개들을 봤고요, 개들. 그리고 두 번째를 이제 술객들, 교회 안에 무당을 봤죠? 예, 교회 안에 무당. 그리고 이제 그 길을 한참 갔어도, 저는 모르겠어요. 이 가운데도 또 그럴 거예요. 이 가운데도, 저는 그래요. 이 가운데도 저랑 비슷한 사람이 있을 텐데, 저는 아무리 제가 어느 구석지기에, 어느 세상에 어떤, 어느 구석지기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 길을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 이 길을, 주님의 길을.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는 낙이 없으니까. 뭐랄까요? 제 안에는 어떤 나침반이 있는 것 같아요. 나침반이 있어가지고요. 제 안에는 영의 나침반이 있어가지고, 이 나침반이 북쪽을 늘 향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저에게는 영의 나침반이 있는데, 이 저의 영의 나침반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 담벼락에 장미꽃을 보고 이렇게 삶을 돌아보고 아주 어릴 때부터 뭐 그 여러분들도 힘들었겠지만 제 나름대로 힘들었기 때문에 뭐 힘들어서라기보다 모르겠어요. 저는 제 영 안에 나침반이 있는데 영의 나침반이 있는데 이게 늘 하나님을 향하니까 어릴 때부터 아무리 고난이 있거나 그걸 떠나서 저는 계속 창조주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군대 갔다 와서 초등학교 때 큰 누나 따라서 교회도 다녔었지만 군대 갔다 와서 신약을 읽으면서 대성을 통곡하게 됐고 제 인생의 2막이 시작이 됐어요. 제 인생의 2막이. 사실은 두 번째 막이면서 마지막 막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두 번째는 이제 술객들인데 술객들 교회 안에 무당이 있다. 교회 안에.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김성수 목사님 얘기했는데 이 김성수 목사님이 이 가요제 출신인데요. 이분은 입상도 했는데 노래를 잘해요. 근데 이분 노래를 들으면 슬퍼. 뭐 어릴 때 뭐 우울증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제 자살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는 분들 때문에 제가 그 천안에 와서 처음 사택을 얻은 그 첫 번째 사택에서 우리 식구들하고 살 때 있잖아요. 살 때 하루는 이제 우리 사모랑 김성수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걸 알고 제가 김성수 목사님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아 그냥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 거짓말 하나도 되지 않고요. 제가 일주일인가 제가 힘들었어요.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은 이분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분의 책을 많은 사람들이 사보고 이분의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듣는 걸 알고 그 많은 사람들이 김성수 목사님과 같은 길을 갈까봐 제 안에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근심거리가. 아,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요, 김성수 목사님 때문에 또 제가
한때 좋아했던 분이에요. 좋아했던 분이라서, 좋아했던 분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먼 발치에서 지켜보다가, 이분 설교를 그 자세히 듣게 됐는데, 충격을 먹은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근심하고 있는데, 일주일 뒤에요. 이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잘 나가신 분이었거든?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여집사님이 영적으로 안 좋은 분인데, 뭐 그분은 이 설교를, 제 설교를 들을 분도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어떤 집사님이 저랑 상담을 했는데, 제가 이제 김성수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김성수 목사님을 귀하게 본다는 거죠. 제가, 집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성수 목사님 저도 한때 귀하게 봤지만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천국에 갈 거라고 장담 못하겠다. 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김성수 목사님을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약간의 언쟁이 있었어요. 약간의 언쟁이. 저는 아니라고 했죠. 싸운 게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분이 방언을 할 때 이빨하고 잇몸이 아파요. 여러분들 귀신 방언의 폐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잇몸이랑 이빨이 치과에 가도 원인이 없어. 원인 없이 너무 아파요. 입 모양으로 방언을 하니까 입 구조랑 가까운 이 갑상선, 편도, 또 얼굴 피부, 입 주변, 또 비염, 눈병, 입이랑 가까운 그 있잖아요. 우리 신체가 병에 많이 걸려요. 거짓 방언, 귀신 방언을 하면. 근데 있잖아요. 그분하고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집사님께서 하는 방언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잇몸이랑 이빨도 아프신데 집사님이 하는 그 예언은 가짜입니다 했더니 난리가 났어. 그리고 김성수 목사님에 대한 예언도 가짜다. 근데요, 6개월 뒤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6개월 뒤에. 그때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김성수 목사님이 자연사한 줄 알았어. 6개월 뒤에요. 자살로 나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김성수 목사님 그 부교육자들과 그 식구들이 그걸 감춘 거야. 자살 사건을 감춘 거예요. 덕이 안 되니까. 누가 맞아? 제 안에 성령이 맞죠. 그러니까 그분이 죽을 걸 아시고 저에게 근심을 주신 거예요.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저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마세요. 그렇다고 무슨 뭐 제가 저주를 말하는 게, 저는 뭐 누구를 저주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다 잘리길 바래요. 근데 정치인이든 목회자든 성도든 저에게 타깃이 되면 절대 좋지 않아요. 제가 거론했던 분들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튼 있잖아요. 교회 안에 무당들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무당들이 많아요. 근데 이 김성수 목사님이 그 전에 유튜브 영상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그분이 이렇게 말씀도 잘 하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막 경험하게 나오는데 교회 안에 무당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멘트가 나오는 유튜브 영상이 있었어요. 그렇게 신실했던 분이 그렇게 끝났다니까. 우리는 끝까지 봐야 돼. 하기야 뭐 칼빈주의는 뭐 자살해도 그 나라 간다고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그분이 죽고 나서 그분을 추앙하는 분들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이, 그 참 희한한 거예요. 자살했는데 그분이 살아있을 때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을 틀어놓고 같이 모여서 그분을 추앙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분들아? 여러분들, 제가 자살하잖아요? 저랑 관련된 건 다 버리고요. 저를 잊으세요.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아무튼 교회 안에 무당이 있다라고 그 깨어있는 말씀을 했던, 저는 이런 분들이 그렇게 죽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분들이 그렇게 끝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귀한 분이었는데. 귀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든 간에 무너지는 건 순간이다. 무너지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그건 누구든 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님과 구별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윗처럼 용맹스러울 수 없다.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골리앗 뒤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죠. 사단에게 당당하게 설 수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 다윗의 물맷돌 뒤에는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격적 구별성을 다윗이 알았잖아요. 우리는 다윗처럼 용맹스러워야 돼. 이 사단이 저의 이런 면을 싫어해요. 저의 이런 면을.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붙어보지 뭐. 어차피 한번 가는 인생, 그죠?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당신들은 가짜야.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 빨리 성장해서 압록강 주변으로 가세요. 저 죽어가는 북한 동포를 하나라도 살리고 죽으라고. 일본으로 가세요. 언어가 되는 언어훈련이 돼야 돼. 언어훈련이. 일본으로 가세요. 터키도 가라니까. 인류의 시간표가 다 돼가고 있어요. 저는요 그 마지막 시간표에 주목하는 자체를 싫어해요. 오늘이 마지막입니까? 그렇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우리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내일은 또 내일이고. 자, 그래서 이제 그 귀한 분이, 제가 통쾌한 게 아니라 6개월 뒤에 그걸 알고 제가 참담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천지가 진동하는 줄 알았어. 이게 우연도 아니고. 제가 얘기한 대로 다 됐어. 그러고도 그 여집사님은요, 지금도 음성 들어. 이 길은 좁은 거야. 이 길은 많은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넓은 게 아니에요. 이 길은 좁다니까. 이 길은 좁아요. 이 길은 개나 돼지나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개나 돼지나. 그렇다고 이 길이 또 어려운 것도 아니야. 사실은 영의 비밀을 알면 쉬워. 자, 그래서 두 번째 술격대를 받고요. 세 번째 개들과 술격들은 교회 안에 귀신과 연합하는 자를 말하죠. 기독교 무당이요. 기독교 무당. 귀신의 음성을 듣고 귀신의 내적 감동을 받고 귀신에게 감동돼서 오독하고 귀신에게 감동돼서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 상태를 안대. 집안에 숟가락이 두 개 있는지 열두 개 있는지 다 안대. 귀신의 감동으로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지금 슬픈지 괴로운지 다 알 수 있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상대방의 정보를 그냥 막 알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막, 그 우후죽순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다 아시지. 자, 오늘, 개들 첫 번째, 두 번째 술격들, 오늘 행음자들 보겠습니다. 행음자들. 고린도전서 우리 6장 9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선수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마음도 아프고 마음도 한편에 아프고 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부자가 있잖아요. 부자가 그 나사로를 부러워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자가 자기 아들들이 자기랑 똑같은 곳에 오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김성수 목사님이 자기 설교를 듣기를 원치 않을 거야. 아, 참, 이게 영적 무지가. 아, 저는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축사 사역하면서 상담을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예수님의 성령님이래. 그래서 제가 속으로요, 야, 이게 뭐냐? 예수님의 성령님이야?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누가 왔어요? 제가 예수님과 성령님이 인격이 구별되니까 옆구리를 서로 치더니 서로 눈치를 주더니 이상한 목사니까 빨리 나가자는 식으로 눈치를 주더니 이모 고모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조카 저 영적 병 치료하려고 왔는데 자꾸 옆구리를 서로 치더니 쑥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인격이 구별되다니까 제가 사이비가 된 거야. 왜 그렇게 안 배웠거든.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제가 있잖아요. 유튜브에 제 번호를 공개하고 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무명한 자가 번호 하나 띄웠다고 그렇게 많이 울까요? 하나님의 역사요. 뭐냐면요. 얼마나 한국교회가 병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수천 명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한국교회의 현실을 봤어요. 한국교회 현실을. 야, 이 참. 그러면서 한 가지 축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포문을 여신 거예요. 포문을.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보면은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참 미안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얼굴도 못생겼는데 지지도 못났는데 희한하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못났는데 저를 이렇게 이끌고 왔어요.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지금 제가 가는 길은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축사하는 것도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국을 다니지만 제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영혼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발걸음이야. 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저희 교회 통장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여러분들 이 요즘 물가가 비싸가지고요. 그냥 수천만 원? 억 단위? 그냥요 줄줄줄 셀 수 있어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또 채워지지 않으면은 이거 있잖아요. 얼마 먹고서 다 바닥나요. 근데 희한하게 대가라는 말하고 전국을 다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월세를 못 낸 적이 없어. 제가 방수공사 저 어저께부터 했거든요. 제가 한 번도 있잖아요. 여기 4층 예배당에 물 새는 거 한 번도 있잖아요. 말씀을 드렸지만 왜 공사 안 해줍니까? 왜 안 하십니까? 토단 적도 없어. 근데 올 봄에요. 방수공사 해주시겠대요. 이게요. 1,000만 원 공사예요. 1,000만 원 공사. 두 군데 다. 이게 1,000만 원이라고요. 볼 때마다 있잖아요.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몰라. 이 교회를 귀하게 봐요. 왜요? 깨끗하게 쓰잖아요. 깨끗하게. 자, 아무튼 여러분들 속히 성장해서 주님 뜻을 이루기 바랍니다. 우리 6장 9절 볼까요?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야, 기가 막혀요.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제가 총신대 들어갔으면은 그건 뒀다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야 돼.
눈과 귀가 열려야 돼. 안 그러면 우리도 밥이 돼. 미혹당하면 안 돼. 미혹당하면 안 돼. 뭐라 그래요? 미혹을 받지 말래요. 무슨 미혹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 한번 거듭나면 들어간다라는, 불의해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미혹을 받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칼빈주의에 대해서 한마디 한 거예요, 지금. 불의해도, 못된 짓을 해도, 서로 고소해도,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 서로 물고 뜯어도 그 나라 간다라고 가르치는 미혹을 받지 말라 이거예요. 또 뭐예요? 음란한 자가 천국 간다는 미혹을 받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미혹을 받지 말라. 간음하는 성도가 천국 간다는 거짓말에 미혹에 속지 말라. 탐색, 쾌락에 취한 자가, 취한 성도가 천국에 간다는 미혹을 받지 말라. 동성애를 하는 성도가 천국에 간다는 미혹을 받지 말라. 도둑질하는 성도가, 탐남하는, 재물에 욕심내는 성도가, 술에 곤드레 만드레 된 성도가, 욕을 하는, 후욕하는 성도가, 또는 돈이나 물건을 억지로 뜯는 걸 말하죠? 억지로 취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미혹을 받지 말라. 이거 받지 말라. 이런 자들은 그 나라 못 간다. 근데 이 가운데 음란한 자가 있어요. 음란한 자, 구절이에요. 음란한 자, 간음하는 자, 행음자들이죠. 실질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자 말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한 자.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우리는 그의 죄를 논하면 안 돼요. 뭐 3년 전이든 2년 전이든 5년 전이든 그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지난날의 죄를 들먹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얼굴을 맞대고 사는 거지 1년 전에 2년 전에 5년 전에 당신 못돼 먹은 짓 하지 않았냐 이런 빌어먹을 이런 악질 같은 성도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우리 2장 18절 볼까요? 계시록 2장 18절이요. 실제 성적 타락을 봤고요. 우리 계시록 2장 18절 볼까요? 18절. 이번에는 영적 간음, 영적 행음을 좀 보겠습니다. 영적 행음. 영적 음란을 말하죠. 이 행음은요. 도덕에 어긋난 성적 행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랍니다. 또 한 가지.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걸 말하고, 두 번째는 뭐냐? 이 행음은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성적 타락.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우상숭배 및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말해요. 계시록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일꾼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 예수가 네 사업과 두아디라 교회의 일꾼 네 사업과 예, 영적 사업이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두아디라 교회 일꾼 너에게 책임자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두아디라 교회 책임자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이세벨이 거짓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내 종들을 교회 성도들 말하죠. 내 종들을 십자가를 통과한 십자가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여기서 이 행음은요, 영적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말해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도다. 바로 이 우상의 재물 때문에
여기서 이 주님의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했다는 것이 우상의 재물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도다. 그래서 이 행음은요, 첫 번째로 성적 타락을 말하고 두 번째는 영적 타락,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또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행음자들, 그럼 교회 안에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예전에도 성적으로 타락했었고 지금도 성적으로 타락하는 길을 추구하고 지금도 귀에만 했으면 성적으로 타락하는 길을 모색하는 자들을 말해요. 예전에 한때 무너진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있잖아요. 누구나가 예전에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주님 흘리신 피로 다 회개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도 지금도 틈만 나면 성적으로 타락하는 걸 모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이 행함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타로 전발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이요, 영적 간음이에요. 철학관에 가요. 철학관에 가서 귀신과 연합한 이 철학관 그 주인에게 뭐 장명을 부탁하든 뭐 운수를 보든 뭐 점을 치든 합니다. 철학관도 여러분 점칩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무당을 찾아가. 그런 사람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봤어. 자, 오늘 네 번째입니다. 오늘 네 번째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들 첫 번째 개들, 두 번째 술객들, 세 번째 행음자들, 네 번째 살인자들입니다. 살인자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제가 선포하는 메시지 때문에 뒤틀린 삶, 음란했던 삶, 거짓말했던 삶, 시기했던 삶, 누군가를 미워했던 삶, 불평했던 삶, 하나님 원망했던 삶, 목회자 원망했던 삶, 교우를 원망했던 삶, 배우자를 원망했던 삶, 시어르신들을 원망했던 삶, 부모를 원망했던 삶, 자식을 원망했던 삶, 형제를 원망했던 삶, 친구랑 동업을 했는데 내 돈을 가지고 다 도망갔어. 그 친구, 동업자 친구를 원망했던 삶. 우리는 다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우리 3장 15절에서 우리 16절에 우리 길선이요. 그 형제를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15절에요. 명쾌한 답이 나오죠. 살인자들. 자, 불신자들은요,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이야. 근데 굳이 있잖아요. 계시록 20장 15절에 살인자들이라고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믿지 않음으로 끝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근데 15절에요. 이 살인자들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성도마다 거듭난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거듭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성도마다 살인하는 자래요. 그 사람들 우리가 그걸 알아요. 있잖아요. 제가 축사할 때 그 많은 성도 안에 귀신이 있잖아요. 귀신이 차라리 오기 전에 죽였어야 되는데, 야
이 인연을 죽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귀신 축사하다 보면요. 저는 제가 축사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축사하다 보면요. 귀신이요. 막 그, 자기가 파고든 그 영혼을 얼마나 죽이고 싶은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예언 할까요? 앞으로 있잖아요. 다른 나라 떠나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살인사건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의 살인사건은요, 이건 살인도 아니야. 뭐, 유영철인가요? 맞나요? 유영철? 맞나요? 유영철 씨? 유영철 씨 있잖아요. 살인사건으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그런 부류들하고 상상이 안 되는 살인사건이 이제 이 땅에 벌어질 겁니다. 왜요?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알고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요. 아주 끔찍한 일을 벌일 겁니다. 끔찍한 일. 최근에도 있잖아요. 진짜 소스라치게 놀라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충격적이야. 살인을 칠죠. 그렇죠? 살인을 칠죠. 그 죽여놓고도 너무 태연해. 누가 한 거예요? 귀신이 한 거지. 사단이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어느 선에 올라가잖아요. 영적 어느 선에 올라가면 세상 돌아가는 게 다 보여. 세상 돌아가는 게 다 보이고요. 지금 대통령이 귀신에게 취해 있는지 하나님께 잡혔는지 다 보여요. 100%가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실 만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지금 윤 대통령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지 귀신 충만한지 알기 때문에 가슴 아플 수 있고 그냥 세상 편하게 같이 놀아날 수 있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제가 말을 못하겠네. 그쵸?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일들은요 성령 안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테레사 주니어가 천국 갔대요. 신령한 것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을 가요? 지금까지 김수환 축기요.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이 있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지. 역대 교황들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지. 역대 조계종 일개 스님들 돼가지고 책임자들 한잔했던 분들 어디로 가요? 다 지옥으로 가요. 성철 스님도 갈 텐데. 그분은 살아계실 때 자기가 지옥으로 갔다고 했어요. 그걸 알면 뭐 하냐고, 알면. 알면 뭐 하냐고, 알면. 자, 살인자들 보고 있는데, 살인자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근데 있잖아요. 제 주변에 주위 사람들을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주위 사람들 용서를 못해. 근데 저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그냥 남 고소하고 고소한 사람 편드는 사람들은요. 자녀가 막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막 대형 사고가 나고요. 어떤 분은 고소를 즐기는 분인데 일이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성도가 다 나갔어요. 저는요, 그렇게 되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치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징계가 있던 거예요, 징계. 근데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우리가 징계가 있으면 내가 자녀인 거야. 근데 이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징계를 당하는데도 여전히 원망. 살인을 즐겨, 살인을. 살인을 즐겨. 징계를 당하는데도 그냥 여전히 살인을 즐겨, 살인을 그냥.
그냥 남 욕하고 남 비방하고 어? 용서를 못해. 사랑을 못해. 사랑을. 하기야 뭐 성령을 모르는데 사랑을 어떻게 하겠어. 응? 여러분들 성령님을 모르면요. 아가페 할 수가 없어. 아가페 할 수가 없어. 제가 진철이, 호영이, 우리 재용, 재용씨, 우리 라이 엄마 사랑 못해요. 자, 우리 계속 봅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느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구절에 집중하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뭐라고요? 빛 가운데 있다는 건 복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고 의의 도를 알았다는 거고요. 의의 도에 동참하는 것이고 성령의 가르침 안에 들어온 것이고 성령의 인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빛은요, 생명의 빛이야. 생명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한마디로 거듭났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성도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들 지금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영적 살인이에요. 영적 살인을 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제 주변에 이 형제를 주변 뭐 배우자든 뭐 시어머니든 뭐 자녀든 부모님이든 뭐 친구든 교우든 그 누구든 간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 살인자들을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갈 바를 몰라. 어둠에 있어요. 어둠 가운데. 여러분, 어둠이 뭐예요? 어둠 가운데 뭐예요?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영적 어둠은 귀신에게 속박당하고 귀신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에게 눌리면요. 어느 선을 딱 넘잖아요? 귀신에게 눌리면요.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어.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고요. 막 부정력이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호흡이 가빴다가 느렸다가 가빴다가 불안해지는 거야. 막 속도 막 니글 버리고 막 나도 모르게 막 니글 버리고 대 안에서 꼬록꼬록 계속 하루 종일 소리 나니까 어때요 여러분? 무섭지. 한마디로 겁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아프지, 부정맥이 오죠. 막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지, 소화는 안 되지, 입맛은 없지, 어지럽지, 두통해, 응? 그게 어둠이야. 그래서 이 살인자들의 영적 현주소를 제가 요한일서 2장, 11절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몇 가지를 못했는데. 자,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오늘 간만에 나온 영혼도 있고 수개월 만에 나온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그리고 또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물질이 있으면 안 나왔다가 물질이 없으면 또 나왔다가 여러 가지 형편으로 그렇게 헤매는 영혼도 있고 아주 간만에 또는 수개월 만에 나온 영혼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적셔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지난날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제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